대한부인회는 타쿠마 올림피아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대한부인회가 서북미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산드라 잉글랜드 회장은 대한부인회는 44년 동안 서북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이제는 27개국 언어를 사용해 1,200여 명의 직원들이 가사보조, 시민권반, 친환경 주거지 건립, 고령사회 어른들을 위한 밀사이트 등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곳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한 약 40여 명의 목회자들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대한부인회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고 또 교인들과 대한부인회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다리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대한부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사보조죠. 가사보조의 그 간병인 보호하는 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직장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티피켓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대한부인회는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도 마련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서티피켓도 딸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해줄 수 있게끔 마련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사보조의 그 직장을 선택을 주시는 거, 성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소셜 서비스에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더 연결을 시켜서 이 커뮤니티하고 그 대한부인회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한 자선에서 우리가 말했는데.